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아, 다른 데 있다가 좀 오느라고. 다른 병원에 좀 있었거든. 그러게,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봐. 응. 아니, 왜? 어디 있어? 아, 그래? 아니? 아, 딴데 있을 때, 좀, 그럴만한 일이 좀 있었거든. 약간 진단 환자라고 응급실에서 소름 피워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우, 진짜 속으로 진짜 욕할 뻔. 아우, 진짜. 그래? 뭐였어? 아, 컨디션 괜찮아. 좀 비가 온거 빼고는. 알았어. 나중에 봐. 먼저 올게. 다들 오랜만 잘 지낸 거야? 이제 왔지. 늦어서 미안해. 일본 늦어 온건 아닌데. 다른 병원에서 좀 일이 있었다 보니까. 아,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오늘 토지하려고 몇 대 정도? 왜 돼서? 6대, 알겠어. 초초방 가봐야지. 수고. 자, 오늘 수리하는 거좀 볼까? 오 마이 갓. 오늘 일요일인가 보네. 어디 한번 볼까? 딱히 일단 부서진 것 말고는 문제되는 곳은 안 보이는데 이곳 이 로봇 설계도 면하고 스캔 한번 해줄래? 오케이. 와우. 와, 저 정도네. 일단 문제가 되어 보이는 부분은, 일단 팔 다리 쪽 하고, 엔진 부분 근처 같기도 하고, 중요 부위 쪽인데 거기 근처 같기도 하고, 그치? 일단은 이 부분하고 저 부분에 부품 확인하고, 부품 없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 부품 확인 좀 해볼래? 전부 다 싹다.
다리 쪽은 일단 별로 좋을 것 같고, 있는 부분 적으면 엄청 올릴 것 같고, 부서진 부분은 약간 보수하면 되니까. 근데 저 심장 쪽에 엔진 부분에 이제 저 부분 근처에 있는 거는 부품 자체가 심하게 마모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인 것 같은데, 저 부품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고마워. 부품이 남았는지 좀 확인 좀 해줄래, 이거? 고마워. 역시 너무 빠르다니까. 완전 100%. 저항도가 거의 한 95%에서 100이잖아. 그치? 부품 확인했어? 아, 그래? 있으면 일단은 부품을 가지고 와야 될것 같고, 없는 부품은 일단 다른 부분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 뭐 어제도 그랬지만, 그치? 일단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부품 확인할 건다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쓰면 되지. 부품이 없으면 쓰지도 못하잖아. 부품이 모자라거나 없어지면 교체도 못하고 이제 고칠 수가 없잖아. 이건 너무 기계한데도 자신이 살수 있을까고 생각할 거야. 당연히 살 지금 전화는 거절했지만 확실히 수리하고 난 다음에는 전원을 켜서 가동해도 별 문제 없다고 보여줘야지. 이거 됐어?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이 정도 못 교체하는 거하고 부품 수리하는 건 정도 못할 만해. 일단 여기 먼저, 그 다음에 저쪽을 해야 되겠어. 괜찮아.
기술이라는 것도 일이니까.